오케이. 서현이는 F의 18이었습니다. 지난번 단어 시험에서 틀린 것이 많았는데, 뭐, 이번에는 좀 더 틀렸던 것들 안 틀릴 수 있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F의 18. 단어들 나와라.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Future. Future. F-U-T-U-R-E. 그렇죠. 발음이 뭐라고요? Future. Future. Future 아니고요. Future 이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원어민들이. 뭐라고요? Future. Future. 계속해서? Watch. Watch. W-A-T-C-H.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치챘네. 계속해서? You want. 그래서 want 무슨 시고? 다시.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o. 오케이. 그러면? Do you want? 그렇죠.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You don't want. Do want. 그래서 하다시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죠. 됐습니까? 하다시 중에 두 가지를 했을 때. 그 다음 계속해서? Artist. Artist. A-R-T-I-S-T. 오케이. 전번에 Artist에서 틀렸죠. Artist. 그래서 가만있어 봐. 빵은 아니잖아. 빵집. Bake. 오케이. 발음은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 맞든 틀리든. 안 좋은 신호입니다. 발음에 자신이 없다는 거. 맞든 틀리든 발음해 보세요. 베이크. 예, 어떻게 했습니까? E-A-K-E. 끝. 자, 베. 베이커리. 그래서 그다음 R-Y.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빵 굽다, bake. 빵 굽는 사람, baker. 빵 굽는 사람이 있는 곳, bakery. bake 하는 사람, baker. 그 다음에 장소, bakery.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아, 빵집. 그 다음에, 모르겠고. Be a scientist. Scientist S? C I E N T I S T. 오케이. Scientist. 전번에 틀렸던 거 잘했고요. Be a scientist. 오케이. Be 동사가 되다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너무 아까 했네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밀 쪽지 주는 것 같아. 여전히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exercise. exercise. 그래서 스펠링 S E 뭐? E E X X E E S X S S E R R 뭐 이상한 달나라로 가고 있고요. Exercise. 지난번 틀렸던 거 또 틀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Exercise. 오케이. 계속해서 굽다는 아까 했죠. 뭡니까? Bake였고요. 그 다음에 cooking. Model. M. O D E L. No. No. K N O W. Okay. 그러면 이건 뭐죠?
아는 것 알기 위한, 알기 위해서, 알아서는 이거예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바뀌고요.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건 뭐 원래는 뭐 일단 나는 어떻답니까? 행복하대죠. To know you. 너를 알게 되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To know you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나는 뭐한다? 안다. 원한다. 무엇을? 너를 알게 되는 것을. 똑같이 아까는 To know you가 너를 알게 되어서 행복하다 이 뜻으로 쓰였는데, 근데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나는 원한다 너를 알게 되는 것을. 됐습니까? 하다시의 뜻을 바꿔주고 싶어서 하다시 앞에 to를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연습하다 practice였습니다. practice 베이커리 프랙티스 엑서사이즈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잠깐만, 이거 셔플 걸려있는 것 같은데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난 과학자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과학자 되는 것. 자, 이거 하다시 주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하. 아까 전에 너 앞에 to를 붙이면 아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되다, 과학자 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니까 되는 것, 되기 위한, 되기 위하여, 되어서. 그 중에 여기선 되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되는 것이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What에 대한 대답, What do you want? 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그렇죠, an 잘했습니다. artist, a가 모음 소리니까 an artist 해야 되겠죠. I want to be an artist. 아까 전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Hmm.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예술가, 무엇이란 말과 예술가란 말은 서로 어울립니까? 무엇이니? 예술가야. 어울리죠. 이름 씨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cook. 뭐 이런 거.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자, 이 자리에 cooking 대신에 뭘 써도 되느냐? 이걸 써도 되겠네요. 아까 전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요리하는 것.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like? 됐습니까? 그리고 또 쿠킹은 하다시에 ing 붙인 것은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 있어. 똑같은 쿠킹인데 I'm cook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나는 요리하는 중이다. 그렇죠. 이건 나는 요리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요리하는 중이다인 거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쓰는 ing고요. 이건 뭐뭐 하는 것 할 때 쓰는 ing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두 가지 뜻 중에 cooking이 요리하는 것이 될지 요리하는 중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똑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뭐 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그래서 singing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고 sing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o sing. I like to sing. 해도 된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Hey, 그래서 틀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래서 얘들 다섯 번씩 써서 주세요. 알겠습니까? 아, 이건 선생님이 찍어놔야 되겠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스타즈라는 대답 듣고 싶어. 예, 스타즈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tch? Every day. 너 매일매일 뭘 보니? What do you watch every day? Watch 무슨 시예요? What? 안에 to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건데 알아두세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안녕히 가세요. 이거 얼마나 자주 너는 별을 보니? 나는 매일 봐.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자주는 어디서 한번 본 적 있는데 기억이 혹시 날까요? 우리 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often do you watch stars? 라고 물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고 싶으면 How often?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watch stars? I watch stars every day. 다음에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요? Who do you help every day? 너는 누구를 매일 도와드리니? Who do you help every day? 그러면 얘는 놔두고 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방금 전에 했죠. What? 얼마나 자주 엄마 도와드리니? How often do you help your mom? 됐습니까? Hey, 서현, how often do you help your mom? 안 도와줘. I never help my mom. Okay, I see. I don't help my mom. 알겠습니다. 자랑입니까, 이 똥강아지야? 자, 계속해서. What do you want to say? Hey, 말하다. Say. 말하는 것. To say.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하여, 말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 200번 얘기할 거예요. 얘기 하다시 앞에 to 붙었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라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걱정 마. 앞으로 200번 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억나겠지. 됐습니까? Okay, what do you want to say? 무엇을 말하는 것을 원하니? Okay, 그 다음 What do you want to know? 그러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는 뭘까요? 아까 수업하면서 한번 했는데 넌 무엇이 되고 싶니? 무엇을 알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know? 무엇을 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ay?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미래에 in the future.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체 성취도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틀렸던 것도 틀린 게 몇 개가 발각됐고요. 똥강아지야. 쌤 여기 책. 베이커리 명확하게 몰랐고, 프랙티스 감도 못 잡고 있고요.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알려드렸습니다. 하다시 앞에 툴을 붙였을 때 있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